운동이죠. 공채무상 운동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국제무상 운동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에 대응해 가장 앞선 시기에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국권 수호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높은 운동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를 지닌 기록물들이 2017년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가 됐죠. 국제무상 운동이 대구를 넘어 세계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리디션팀의 퍼레이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아끼고 사랑하는 국제무상운동 함께 참여하는 학생 여러분 맨 앞에 우리 절약이라고 할 것이 되어 있는 멋진 인형 멋진 풍선을 함께 들고 있는 가운데 그 뒤에서 유관순의 후예 유관순의 자녀 3.1운동 때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그 손자 손녀들입니다. 복장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바로 저렇게 옷을 입고 함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 그게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상징이랄 수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제무상운동을 위해서 학생 여러분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풍선을 끌고 오는 학생들은 얼굴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얼굴 좀 환하게 웃어! 바로 희망되고 사랑되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국제무상운동 리베션 퍼레이드 팀 여러분께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보내주시고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특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왜 이제 등재됐을까요? 그러게 맞습니다. 제주도보다 먼저 등재되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제무상운동에 이제 함께하는 우리의 사람으로 금거절을 나라상을 시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퍼레이드와 풍선을 끌고 바람이 불고 있는 불가하고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특히 제일 힘든 게 바로 애드블로 끌고 가는 저 두 사람입니다. 저게 보통 소모되지 않습니까? 바람이가 더 힘들어. 저거 연습한다고 몸무게 각자 12kg 빠져가지고 저렇게 삐짝 마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리고 높이 올리고 싶어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는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번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로 다시 한번 이빨 퍼레이드 브라카드가 보일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5번이죠. 민주주의 횃불 228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민주주의 횃불 228 퍼레이드. 여러분과 함께하는 228 민주운동은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민전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뜻에서 우리의 보편 권력의 고체가 일어나게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선배들의 용기와 열.